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 앨범 컨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5월 발표했던 꿈의 장, 이터니티 이후 약 5개월 만에 오는 26일 세 번째 미니앨범 미니소드 1 블루 아워를 발표하는데요. 미니소드 1 블루 아워는 꿈의 장에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 다섯 멤버가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R, VR, AR 버전의 컨셉 포토와 트랙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컨셉 포토에서는 혼자가 된 것 같은 고립감을 표현한 R 버전과 무엇이든 가능한 가상 세계 속의 다섯 소년들을 그린 VR 버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 속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이 그렇지 않게 된 현실을 그린 AR 버전의 포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앨범을 통해 지금의 트렌드와 코로나 시대의 사회상을 담아낸 것은 물론 몽환적이면서도 청량한 컨셉을 뽐내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크롭탑, 컬러풀한 패턴 아이템 등등 아메리칸 하이틴 룩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999년생부터 2002년생으로 구성된 Z세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8-90년대에 아메리칸 하이틴 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세대를 초월해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찾는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컨셉 포토를 통해 가상의 세계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소년들이 되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이에 더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날씨를 잃어버렸어요 라는 곡으로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10대들의 마음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이는 완전히 달라진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노래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새 앨범으로 급이 다른 청량함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소년미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컨셉 포토에선 몽환적인 배경 아래 청량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독보적인 청량미를 보여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현 시대상을 관통하는 메시지, 그리고 청량이라는 컨셉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려낸 각별한 표현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30만 장이 넘는 국내외 앨범 선 주문량으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새로운 성장의 아이콘에 걸맞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또한 꿈의 장 시리즈로 음원, 음반, 해외 반응 등에서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 새 앨범 미니소드 1 블루 아워를 통해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비주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범규를 비롯한 멤버별 티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TXT 미니 3집 미니소드 1 블루 아워의 타이틀곡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뮤비 티저 중 범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이 정말 독특하죠? 공개된 영상 속에서 범규는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플럭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배경음악과 함께 감성적인 청량미를 느끼게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까지 공개된 컨셉 포토, 트랙 리스트 등과 함께 맞물려 새로운 사회상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모습들과 이를 표현하는 TXT 멤버들의 감각적인 매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3집 미니소드 1 블루 아워는 오는 26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